Yuk, aku pun.지난 부산 모터쇼에서 국내에 공개했던 이제 르노 삼성의 새로운 SUV QM6가 세비섬에 이렇게 앞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 이틀 전부터 3일 동안 이렇게 전시해서 보여주는데 실제로 모터쇼에서 봤던 것보다 상당히 이제 외관이 더 괜찮네요. S36만큼이나 이제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디자인만 봤을 때는 그러네요. 네, 전면부 그릴 부분에 상당히 기교를 이렇게 많이 부렸네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외관이 SM6를 좀 더 높여놓은 그런 디자인 형태로 보여지고요. 가니시나 이렇게 타이어 위쪽에 있는 이제 직선으로 뻗은 부분이 좀 더 다이나믹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리어 램프나 이런 거는 SM6와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니까 225에 5R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갔네요. 크루젠이 뭐 어디 건가요? 금호 타이어, 크루젠 타이어가 들어갔네요. 기울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예쁩니다. 뭐 지금 안에는 들어가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뭐 저번에 봤던 것처럼 거의 SM6하고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쪽에 보면 이제 레이더 센서 같은 게 하나가 이쪽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앞에 앞뒤로 이제 6개 초음파 센서하고 레이더 센서가 하나 뭐가 들어가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동작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SM6하고 동일하게 LED 퓨어 비전이라고 해서 LED 라이트가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드 쪽도 이제 약간 이제 투톤 처리를 해서 SUV 형태를 보여서 플라스틱 부분하고 금속 부분이 나눠 넣고 이제 크롬으로 몰딩해서 길게 뽑아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상고는 상당히 뭐 SUV답지 않게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네요. 아직 내부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뭐 보니까 S링크나 이런 게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 봤을 때 SM6하고 거의 동일해 보이지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 보면 이제 루프도 두 칸으로 나눠서 와이드하게 열리도록 이렇게 선루프가 상당히 크게 잘 나온 것 같네요. 네, QM6 가격표입니다. 간단하게 QM6 가격표가 나왔는데 19인치, 18인치, 17인치, 19, 18 세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휠 타입은 이렇게 휠 모양은 이렇게 나오고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SM6하고 동일하고 S링크는 7인치하고 8.7인치 이렇게 나눠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도 추가되는 기능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보면은 가격표 QM6 2.0으로 나오는 DCI 엔진으로 나오는데 기존 SM6 라인하고 똑같게 SELE, RE, RE 시그니처 P가 없어졌네요. 보통 P, SELE, RE 나왔는데 이거는 P는 없는 것 같고요. S 시작가가 2,700만원부터 2휠 2바퀴 굴림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리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4휠 드라이브 해서 3,400만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이 좀 추가되면은 3,400만원 이상이 되겠네요. 이제 DCI 옵션에 S링크 패키지하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스타일링 패키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또 나누어 놨네요. 엔진 보면 2.0 DCI 엔진인데 유로 6 만족시키고 변속기는 엑스트로닉 CVT가 들어가네요. 이제 7단 수동 모드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오토 스탑 스타트 시스템 역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1.5 DCI는 아무래도 파워가 좀 더 부족하다고 여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출시는 이제 9월부터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구동 방식을 잠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동 방식이 여기 보니까 QM6는 이제 올 모드 4x4하고 I라고 되어 있네요. 세 가지 모드가 지원이 되는데 2-wheel drive, 오토, 그다음에 4-wheel drive, rock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됩니다. 이제 경쟁사들은 이제 산타페하고 소렌토로 잡 건데 이쪽 산타페 소렌토 이제 전자식 사륜 방식이고 이렇게 되는 이제 구동 방식이 특징으로 쓴다. 그러니까 다른 전자식 사륜하고 다르게 2-wheel drive 상시 두 바퀴 굴림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익스테리어 컬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정도로 보여지고요.